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그걸? 정말로? 그래 이놈아. 내가 그동안 네 놈이 천란 줄 알고 죽을 때 싸안고 갈 걱정거리 한 짐 덜었다 생각했는데 이놈아 네가 인간이여? 사람이 돼갖고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겨? 응.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 나도 이제 다 밝히고 식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무엇이? 떳떳? 이놈이 그게 밝힌다고 될 일이여? 당장 그만둬! 그만둬? 뭘? 안 돼? 아 그걸 그만두라니 왜? 아 나 장가 가라고 허구한 날 노래를 불렀잖아! 장가 핑계는 니놈이 장가 가려고 일자리 청탁해서 들어갔냐? 아! 거기가 어디라? 아! 어디로 가서 청탁을 해? 청탁이라? 아, 아주 알아듣게 얘기를 해! 아! 네가 하나음녀에다가 취업 청탁해서 지금 일하는 데가 거기라면서! 그걸 또 어떻게 한 거야? 아, 씨! 보나마나 지영이랑 장서방이 남을 냈겠지! 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기까지 해!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아, 내가 뭐 하나음녀에서 돈을 훔쳐왔어? 밤새도록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벌었는데 내가 뭐 죄졌어? 맨날 두 쓰더니 팔에 힘만 세져가지고 아우 등판 찢어지는 줄 알았네. 네 놈이 거기다가 일자리를 청탁해서 돈 벌어오면 아이고 기특한 내 새끼 하고 땅 팔 줄 알았냐? 내일 당장 가서 관둬! 알겠어? 아 참 이제 돈을 벌어와도 난리네? 형. 어, 천둥아. 나 방금 구매팀 다녀오는 길. 네가 거긴 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형, 혁혁생생 원료 대장 말이야. 형이 접근 제한을 걸어놨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야? 어, 혁혁생생이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이잖아. 보안 차원에서 그런 거야. 내가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